우리 감독님, 작가님, 박서준 배우님, 김다은 배우님, 유재명 배우님, 권나라 배우님 순으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자분들 착석하시는 대로 JTBC 세계 홍토 드라마 이터널 글라스 공동 인터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김성현 감독님, 이 모여주신 기자님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일단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아유, 박서준 씨 감사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끼리는 되게 소박하게 늘 하던 대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봐주실지 좀 긴장이 되네요.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조광진 작가님도 모여주신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 클래스 극본을 쓴 조광진이라고 합니다. 1년 넘게 준비 많이 했는데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서준 씨부터 차례로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태원 클래스에서 박세롱이라는 역할로 드라마를 인사드리는 박서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태원클래스에서 조이서 역할을 맡게 된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태원클래스에서 노시업계의 큰손 장대희 대장역을 맡은 유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아 역할을 맡은 권나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가 어떤 게 될지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권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입상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이기도 해요. 이 캐릭터를 맡았을 때 좀 어떤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박서준 배우님, 우리 드라마 초반부의 재미 포인트가 어떤 것일지 여쭤봐 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뭐 워낙에 유명한 원작이기 때문에 저희 드라마 전체도 원작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많이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추가된 상태에서 드라마가 이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 초반은 많이들 보셨다시피 이제 웹툰 원작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요. 작가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그렇고, 저도 이 드라마에 끌렸던 이유가 이제 이 역할의 서사가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매력이 느껴질 정도로 드라마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초반 부분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웹툰을 먼저 접하지 않으시고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시선에서 계속 우리 서준 씨의 옆모습이 보이는데 뒤통수도 정말 잘생기셨네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없는 머리를 꾸역꾸역 올리느라고 조금 쉽지 않았고요. 네. 이런 날 나름대로 멋을 좀 내봤습니다. 네. 정말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권나라 배우님께도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입상,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캐릭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오수아의 어떤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지요? 일단 원작에서는 오수아의 서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서사가 좀 잘 녹여져 있는데 어렸었을 때 샐러이와 그런 풋풋한 청춘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사 때문에 어렸을 때 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현장에서도 선배님이나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작가는 또 다른 서사가 첨가된다고 하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아의 서사에 설득을 당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하시잖아요. 유독 이제 청춘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김다미 씨의 첫 번째 드라마 작품으로 이태원 클라스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서준 배우님부터 대답해 주시죠. 유독 청춘물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청춘물을 좋아해서 사실 선택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청춘이기 때문에 지금 청춘을 저도 나름대로 저의 청춘을 청춘을 표현하는 작품에서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작품도 역시나 뭐 그 청춘이 대변이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일단 원작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이 새로이라는 역할이 이 원작에서 굉장히 매력적인데 내가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감독님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굳이 저의 선택 기준이 청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됐는데 기왕 한 김에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다미 배우님 첫 드라마로 이태원 클라스 선택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아, 저도 이게 웹툰으로 먼저 보게 되었었는데 웹툰을 보자마자 한 3시간 만에 그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재미가 있었고 흥미로웠고 또 조이서라는 캐릭터도 전에 보지 못한 그런 캐릭터라고 느껴져서 한번 너무 연기를 하게 된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근데 감독님 만났을 때 감독님이 또 저만의 조이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 웹툰 보실 때 우리 배우님들도 유료 결제로 보신 건가요? 아, 그래서 유료 결제로. 유료 결제로 보고요. 책을 사서 다시 봤습니다. 아, 우리 광진 작가님께 아주 큰 도움이 됐겠네요. 네. 예. 글씨 묶고 계시잖아요. 네, 글씨 묶고 계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